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좌우에 나는 린한창이 복수를 해주려고 찾아갔었는데 그만 죽어라 얻어 터지는데 올 때는 자전거 3대로 이 9명이서 기세등등하게 찾아왔었는데 돌아갈 때는 이 3명이서 서로 부축하면서 겨우 움직였다고 합니다. 좌우에 나나 발견했냐? 이 쪽수가 많아서 아무 쓸모 없다 야. 처음에 우리랑 같이 왔던 그 6명이 양아치 놈들이 도망가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20명이라고 해도 해볼만 했을 텐데 말이다. 곁에서 왕후거가 툴툴거리는 거였었는데 비록 저위에 난 이놈은 제일 많이 얻어 터졌었지만 이 여러 군데 멍든 걸 빼고는 멀쩡한데 내는 내일에 그놈들을 또 다시 찾아간다. 가서 그놈을 박살내버려야 내 속이 내려갈 것 같다. 또 간다고? 그러자 린한창은 거의 울다시피 아우성하는데 아이고 저 왜 나나 가지 말자 냅다 그만두자 우리 안 돼 너 봐라 내 연속 이틀 동안에 이 두 번이나 개처럼 얻어 터졌다 넌 내 입 불쌍하지도 않냐? 에? 우리는 16, 17살밖에 안 된 피레미들인데 뭔 20대 청년들한테 먼저 자꾸 찾아가서 시비를 거냐고 그러자 저 왜 나는 싸움의 나이 차이가 뭔 상관인데 에? 싸움은 깡이다 깡! 이 제대로 싸우기 전에 우리 쪽 애들이 와 하고 도망쳐서 요번에 진 거지. 아이 그래야 왕후고야. 그러자 왕후고 또한 맞장구를 치는데 그래 말이다. 내일에는 그 쓰레기 양아치들을 부르지 말자. 하도 쓸데없어. 진짜 깡 있는 놈 두세 명만 더 있으면 할만하다. 이 왕후고 또한 저우엔 난처럼 무서울 게 없는 놈인데 자 이러자 오늘 돌아가서 어디 센 놈 있나 한번 찾아보고 이 연장들도 다 바꾸자. 이거 나무몽둥이고 이 주먹이고 너무 약하다야. 내일에 확실한 것들로 다 갖고 와. 알았다. 그렇게 그들 셋은 각자 흩어졌다고 합니다. 아이고. 사실 린한창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입이 떨어지겠습니까? 다 자신이 일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말입니다. 저우에 나는 사실 바로 집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 당구장에 들러서 시간을 보낸 뒤에 날이 저물어서야 들어갔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군데군데 난 상처들이 부모님들한테 발각되면 혼날까봐 였었죠. 하지만 그래도 그 저우댄파이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. 야! 너 일로 와봐라! 그 면상은 뭐야? 어디 가서 맞았니? 쩌우댄파는 이 거실에서 술상을 차려놓고는 여러 요리들에다가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이 가까이에서 그 웬난이 상처들을 확인한 쩌우댄파는 살짝 의아해 하는데 아야야 이 지역에서 너를 이길 수 있는 꼬마가 다 있었니? 응?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. 사실 20살 이하에서는 이 쩌우엔난을 이길 수 있는 놈은 없었다고 하는데 쩌우엔난 이놈이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지독하게 싸워대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여 그의 애비인 쩌우댄파도 이렇게 맞고 들어온 아들을 처음 보게 되어서 믿겨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. 아버지, 걔네들이 이 쪽수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. 뭐? 그러자 쩌우댄파는 이 마시던 숙자는 쾅 하고 노는데 쪽수가 많아서 쳤다보다는 다 핑계다 핑계. 이 애비는 조스 어르신과 함께 언제 쪽수를 따져가면서 싸웠다니? 야 벌떠덕 뭐 일어나니? 가서 저 벽을 보고 서 있어라. 싸움에서도 지는 놈이 뭔 낯짝으로 밥을 처먹어. 네 이게 바로 쩌우댄파가 그 자신이 아들을 교육하는 방식인데 하여 웬 나는 온몸이 흙투성이로 이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서는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서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웬 나니 엄마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. 이 집에서 유일하게 마음씨 고우신 분이 바로 쩌우에 나니 엄마뿐인데 지금 뭐예요. 세상에 어디 이런 애비가 또 다 있나요? 에? 싸워서 이기면 밥을 주고 지면 밥을 안 준다고요? 어디 아파요? 빨리 이 애한테 밥을 먹어야죠. 웬난이 엄마는 이 찬물 수건으로 그 웬난이 얼굴을 닦아주는 한편 쩌우댄파는 또 빼가를 한 잔 원샷하는데 싸우면서 진 놈이 뭔 얼굴로 밥을 처먹니? 에? 꺼지라고 해! 그러자 웬난이 엄마는 계속해서 툴툴거리면서 가마에서 만두 두 개를 꺼내서는 살며시 그 웬난한테 건네주는데 싫습니다. 저 안 먹어요. 웬난은 그 부친과 똑같은 성격인데 이어? 고량주 한 잔을 또 들이킨 쪼우댄파가 알다다해서 묻는데 누군데? 에? 대체 어떠한 놈한테 쳐맞은 게야?
자세하게 얘기해봐라. 그러자 웬나니 이 툴툴거리면서 얘기하는데, 저기 저 문화궁쪽 애들이 놈들은 모두 다 20대 초중반 되는 애들이고 이 20명이나 되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9명밖에 안 갔었는데 이 싸움이 시작하자마자 그것이 그 중에 6명이 도망을 쳐서 3명이서 싸웠습니다. 물론 내는 이렇게 철 맞으면서도 놈들 대가리 쌍코피를 터뜨렸고요. 그러자 그런 거여서? 그 얘기를 들은 쪼덴파의 얼굴은 그제야 환해졌다고 합니다. 뭐야, 내 아들이 이제 20대들과도 싸우고 다니는 거야? 하하하! 자, 멋있다, 내 아들. 오라, 오라. 일로 오라, 야. 이 애비랑 한잔하자. 야, 니 괜찮다. 그러자 웬나니 엄마는 더더욱 어기막혀 하는데, 당신, 제정신이에요? 우리 애가 이제 몇 살인데 벌써부터 술을 먹여요? 그러자 쪼덴파는, 에헤. 이 여자들이 우리 싼 애들의 세상에 대해서 뭘 아는가? 에? 오늘 우리 아들이 멋있었다. 자, 한 잔 받아라. 쪼덴파는 그 16살밖에 안 된 웬난한테 고량주를 따라줬다고 하는데, 우리 쪼 웬난이 멋있다. 역시 애비를 닮았어. 저 공부방에 앉아있는 너희 형은, 자, 안 돼, 안 돼. 이 싼 애가 되어서 주먹으로 큰일 해야지. 뭐 방구석에서 맨날 공부야, 공부. 에? 저놈은 저 쓸데없는 너네 애미를 닮았어. 자, 우리 진정한 사나이끼리 건배 한번 하자. 이 애비와 16살 된 아들이 짠 하고 건배를 한 뒤에 쭉 하고 원샷 해버렸다고 합니다. 아들아, 니 비록 요번에 얻어맞긴 했었지만 그래도 잘했다. 그놈들 중 대가리 놈을 쌍코피를 터뜨렸다며. 근데 이 다음에는 쌍코피 갖고 모자란다. 그냥 죽어라 패라, 알았나? 니 만약 때려 죽여도 이 애비가 뒤를 다 봐줄 테니 말이다. 이 애비 뒤에는 최오스 얘가 있네라. 니 혹시 리정광 삼촌을 아나? 할빈이 아니라 이 전체 흥룡강에서 이게다, 이게. 내 언제 기회가 되면 너한테 소개시켜주마. 어? 그 삼촌한테서 분위기는 어떻게 잡냐, 이 싸움은 어떻게 하냐 잘 배워둬라, 알았니? 그렇게 쪼디엔파와 쪼우엔난 이 아빠와 아들은 진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, 이어 바로 이튿날 10시쯤이었다고 합니다. 린한창 이놈은 연속 이틀 동안이나 두 번이나 얻어 터져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곳곳이 쑤셔나는데, 아이고야, 이 아파 죽겠다, 야. 설마 오늘 또 얻어 터지는 거 아니겠지? 아이고, 이거 아이 가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, 이거 어떻게 하지? 그렇게 리한창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을 껌뻑껌뻑 거리고 있는데, 이 밖에서는 딸랑딸랑 하고 자전거 벨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한창아, 뭐하니, 놀자! 에라이, 또 그놈이 짱주인이 아니겠습니까? 이 모든 거는 다 짱주인 그놈이 욱하며 생긴 일인데, 이거 겨우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는데, 어라? 한창아, 뭐야? 너 저번 날이 그 한창이 아닌데? 아니, 그새 또 어디 가서 더 얻어 터졌니? 아이고. 그러자 링한창 울상을 지으며 얘기하는데, 뭐기 뭐야? 어제 내 친구 쪼우에나니가 이 복수를 해준다고 해서 함께 찾아갔었지. 근데 이 복수는 개뿔, 또 겁나 얻어 터진 게 아니겠니? 뭐? 그러자 짱쥐는 그 한창이 배를 툭 하고 치는데, 아니 싸우러 가게 되면 나를 불러야지 뭐 하는 거야? 봐라, 내 이렇게 준비까지 다 해왔는데 말이다. 응? 한창이 그 짱쥐니 자전거 뒷좌석을 보자 웬 비닐 주머니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그거 아니 게 대체 뭔데? 이 짱쥐니 그 주머니를 열고 뭔가를 꺼내는데, 이는 산탄총인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아주 옛날에 이 사냥을 할 때 쓰였던 구식 산탄총이어서 한번 팡 하고 쏴면 못 쏘는데, 만약에 나무 위에 이 새들이 한가득 앉아있잖아요? 이 구식 산탄총으로 그쪽을 향하여 한번 팡 하고 먹이면 이 수백 개의 알갱이들이 날아가면서 그 나무의 새들을 다 떨궈버린다고 합니다. 물론 사격거리가 짧고 이 한 방을 쏘고 나면 이 장전을 하기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긴 한데, 하지만 이제 18살밖에 안 돼 이 짱주인이나 놈이 복수하겠다고 총을 들고 나오다니, 이로부터 우리는 짱주인 이놈도 웬만한 악질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, 그거 딱 마치 잘 됐네. 우리 오늘도 복수하러 가거든. 좀 이따 11시에 요 앞에 당구장에서 집합이다. 그곳으로 가자. 그렇게 요번 싸움에는 새로운 멤버 짱주인이 참가하게 되는데, 이어 11시가 되자 애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멤버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왕후 후고가 데려온 그의 사촌동생인 류수왕인데, 제가 찾은 가상사진처럼 이 류수왕은 별로 깡이 있어 보이진 않았고 엄청 겁쟁이 같아 보였다는데, 야야,
야 되게? 왜 나는 그 류수왕이 별로 믿음직하지 않아 하는데 저번에처럼 싸우기 시작하면 또 와 하고 도망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질 테니 말입니다. 이 왜 나는 또 쭉 둘러보다가 이 린한창 곁에 짱주인을 척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짱주인 이놈이 어깨에 산탄총을 척 메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라? 이놈 뭐지? 좀 하는데? 또한 짱주인 역시 이 쪼우의 난을 보자 이놈이 글쎄 날이 시퍼렇게 선 낫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벼를 자를 때 쓰이는 낫인데 그 시기엔 다들 농사를 지어서 이 집집마다 다 있었는데 그러다 짱주인도 생각하는데 이놈이 웬만한 깡은 아닌데 라고요. 그렇게 쪼우의 난과 짱주인은 처음으로 면목을 알게 되었었고 서로 악수를 척 하였다고 합니다. 쪼우의 난이 전체 조직에서 이 전투력이 제일 강한 게 바로 이 쪼우의 난과 짱주인 둘이라고 합니다. 왕후고도 배짱이 있긴 한데 그 짱주인과 비하면 많이 딸리는데 자 다들 내 말 들어라. 나는 두렵다. 나는 맞는 게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는 놈은 지금 떠나라. 지금 떠나면 내 아이 말리겠다. 다만 조금 있다가 이 싸움이 일어난 뒤에 그때 가서 도망치는 놈은 내 용서 못한다. 어때? 그러다 다른 네 놈들은 알았다. 까짓거 뭐 가서 모조리 때려 눕히자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였었는데 이 다섯 명이 쪼우의 난 조직이 제일 초창기 멤버들이고 그들은 아직 몰랐었지만 이 나중에 90년대 전체 하얼빈을 주름잡았던 제1조직이 이미 성립된 거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다섯 명이서 이 자전거를 타고 두 번째로 문화궁으로 한바탕 하러 찾아가는데 그러면 류원제는 과연 또 거기에 있었을까요? 그 시절의 양아치들은 자신이 아지트를 지정하게 되면은 맨날 그곳 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매일 왔다고 합니다. 이번에 쪼우의 난은 이미 류원재의 얼굴을 알았으니 다른 놈도 필요 없이 혼자서 스케이트장으로 척 들어가는데 어라 어제 그 근육돼지가 또 왔네? 얼굴을 보아하니 또 어제 처음 맞은 것 같은데 또 찾아와? 스케이트 사장 쩌울리 빙은 그 쪼우의 난을 보고는 웬만한 놈이 아니란 걸 느끼는데 이 스케이트장 안에서 쭉 돌아보니 류원재 이놈은 또 요 노랑노랑 대가리에 사이다 병 한 병을 딱 쥐고 웅크리고 앉아서는 요 곁에 부하들과 희희닥닥 거리고 있는 거였었는데 왜 맨날 사이다를 마시냐고요? 그 시기에 사이다를 입에 달고 사는 건 그 꼬맹이들한테는 매우 사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날따라 류원재 이놈은 이 쪼무대기들 앞에서 헛소리를 제치면서 그 웬난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쿵! 어라? 뭔가 자신이 등을 이 주먹으로 쿵 하고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나야 감히 겁도 없이 에? 이어 뒤돌아보던 류원재는 그 쪼우의 난을 보더니 살짝 놀랐는데 뭐야 이놈들이 또 왔니? 하지만 쪼우의 난은 그 류원재를 쏘아보면서 그놈 면상 앞에 가까이 가서 한마디 하는데 어이 나오라 한판 붙자. 그러다 류원재는 뭐 하하하하 하고 웃어댔다고 합니다. 야 이 요즘 애들이야 무섭다야. 그래 오늘은 몇 명이나 데려왔니? 에? 설마 또 이 형님들이 나가면 와 하고 도망치는 거 아니지? 에? 그러다 쪼우의 나는 어이없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뭐 싸네가 말이 그렇게도 많니? 어? 한마디만 해라. 하게 아예 하게. 그러자 하차. 오케이. 어제 덜 맞았다 이거지. 오늘 이놈들을 항복을 못 시키면 내 이제 문화궁 대가리를 아야겠다. 다들 들었나? 류원재가 씩씩거리며 나가자 또 거의 10명이나 되는 양아치 놈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 뒤를 따르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그걸 보다 못한 쪼울리핑이 한마디 하는데 류원재야 이제 성인이 돼갖고 왜 맨날 어린애들을 패는 거야? 어? 그러자 류원재는 이 눈가리를 기번덕거리는데 너 너 아가리 다 물어라. 뭘 한다고 자꾸 나서니? 응? 네 그러다 쪼울리핑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이 류원재 무리는 다들 우두루 몰려서 그 쪼우의 난을 따라서 변소 뒤로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어라? 쪼우의 난 이놈이 이 들어가자마자 왕후고한테서 날이 시퍼렇게 선 낫을 처음 받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심지어 그 뒤에 짱준이란 놈은 이 산탄총까지 들고서 말입니다. 또한 다른 새놈도 이 몽둥이면 비수멸을 들고서 이 째려보고 있는 거였었는데 야야야야야 요 놈들 좀 봐라 요거 연장까지 챙겼네? 하차 너무나도 귀여운데 요놈들? 이놈들이 아무리 연장을 챙겼다 하지만 다들 코 흘리게 애들인데 어떻게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? 야들아 오늘 이놈들 한 놈도 도망 못 가게 애들 다 불러라. 오늘의 이 한 끝장 보자.
류원재가 소리 지르자 또 안에서 이 20명의 양아치 놈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그 변소의 양쪽 방향을 꽉 틀어막는 거였답니다. 말 그대로 류원재가 이 문화궁이 대가리였었으니 이놈이 나오라고 하면 다 나와야겠죠. 그렇게 거의 30여 명이 이 웬난 일당을 꽉 틀어막고 포위를 해대자 네, 이 웬난 쪽 애들은 또 쫄았다고 합니다. 아까처럼 10명쯤이면 그나마 해볼만 하겠는데 30명이라니. 비록 류원재의 10명은 20대 청년들이고 나머지 놈들은 다들 쪼외난 또래 애들인데 그래도 이 대가리 수로 완전한 10시가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그러면 해봐라. 그 몽둥이를 멋있게 가져왔으면 여기 내 대가리를 한번 쳐봐라. 류원재는 당당하게 뒷짐을 쥐고 거들먹거리면서 몽둥이를 잡고 있는 류수왕한테 대가리를 들이미는 거였었는데 네, 이 류수왕이란 놈은 쪼외난 조직에서 썩 나중에까지 가도 유일하게 쭉 겁쟁이라고 합니다. 이놈은 왜 겁쟁이 주제에 이 험한 흑사회에 들어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류수왕이 쫄자 류원재는 대뜸 그 류수왕의 깃발망이를 짱짱 하고 두 번을 후려가겠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류수왕은 그만 두 방 만에 발따덩 나 자빠지는데 다음은 언아야 니야 그 스케이트를 겁나게 못하던 나 이 모든 일은 니놈 때문에 일어난 게지. 어쭈 근데 이 오늘은 못이 박힌 몽둥이를 들고 왔네. 그래 자 그러면 그 못을 여기에다가 한번 박아봐라. 류원재는 자신이 이마 정중앙을 가리키면서 그 링한창을 보고 박으라고 하는데 네 하지만 링한창 아시잖아요. 아직은 크지 못한 애송이에 불과한데 못 박겠니? 어? 왜 못 박니? 박지도 못하는 거 왜 들고 왔니? 어? 야 이놈아 이 모든 거는 이 딱 니놈 때문이다. 류원재는 그 링한창을 짱짱 하고 귓바망이로 때려 눕히고는 밟아놓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링한창 아이고 형님의 그만하십시오. 내는 지금 연속 3일 동안 3번이나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. 형님 저 제발 저는 때리지 말아주십시오. 리한창 이놈은 죽는 소리를 지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하하하하 하고 류원재의 부하들이 이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거였었는데 자 보자 요번에 또 오나야. 어이 꼬마야 너 어제 그렇게도 얻어 쳐맞고 또 왔니? 아니 뭐야 네가 진짜 그렇게 깡이 쉬야? 응? 그래 니 깡 있으면 그 나스로 이곳을 찍어라 이거를. 류원재 이놈은 요번에 또 쪼외난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도발을 해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쪼외난 이 앞에 두 놈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? 대뜸이 들고 있던 나스를 확 날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갑자기 햇빛에 의해 뭔가 번쩍하더니 그 류원재의 귀가 확 뜨거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 이리 뜨겁지? 하고 이 손으로 만져보니 네, 그새 이 시뻘건 피가 주르르 흐르고 있는 게였었는데 쪼외난 이놈이 그새 낫을 확 날려서 그 류원재의 귀를 확 잘라버린 거였었는데 으아! 그제야 류원재는 이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탈썩 주저앉는데 네, 하지만 웬나는 이걸로 끝이 아닌데요. 그 넘어져 있는 류원재의 얼굴을 향해 콱콱콱 하고 낙지를 해댔다고 합니다. 나중에 류원재의 기억에 의하면 이 얼굴 쪽이 갑자기 화끈해 나더니 급기야는 찢는 듯한 아픔이 이 뼈를 찌르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. 으아! 그러자 류원재는 막 벌벌벌벌 기어서 도망가면서 살려줘! 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러면 이때 류원재의 부하들은 어땠을까요? 사실 대부분의 놈들은 이미 찔 얼어 있었지만 그래도 깡 있는 놈이 몇 명이 있었다는데 이 몇 명의 20대 놈들은 이 놈들을 깨부수겠다고 이 땅바닥에서 돌멩이와 별돌장을 잡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갑자기 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놈들을 다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거였었는데 네 그것은 바로 이 짱준이 쏜 산탄총이었다고 합니다. 제가 얘기했었죠. 짱준 이놈 또한 이 웬만한 깡이 아니라고요. 그 산탄총은요 비록 한 방밖에 못 쏘지만 이 수백 개의 탄약 알갱이들도 되어 날아가면 거의 그 10명이나 되는 놈들한테 퉁퉁퉁 하고 마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류원재 쪽 놈들은 다들 혼비백산했었고 그 쪼외난 쪽 애들은 사기가 막 오르는데 에라야 모르겠다
다들 쓸어 눕히자! 여 왕후거가 이 몽둥이로 퉁퉁퉁 하고 때려 눕히며 들어가서 이 린한창과 류수왕도 제대로 흥분되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싼 애들이라면 이 다들 피가 막 끓어오르겠죠. 이 두 놈까지 손에 몽둥이와 비수도 들고 와 하고 패대기 시작하였어. 급기야는 류원제 측놈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놈들이 인원수가 너무나도 많았었고 이 출구는 너무나도 좁아서 자기네들끼리 발에 걸려져서 넘어졌다고 하는데, 그리고는 그 뒤에서 쫓아오던 왕후고와 링한창 그리고 류수왕한테 쿵쾅쿵쾅 하고 얻어맞고요. 물론 제일 살벌하게 밀고 나가는 건 바로 쩌우엔난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나스로 놈들을 그냥 콱콱콱 찍어대면서 들어가는데 이놈 앞에 놈들은 다들 빨빨빨빨빨 기어서 도망치지 않으면 요 무릎 꿇고서 두 손을 샥샥샥샥 빌었다고 합니다. 물론 쩌우엔난이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퍼런 낯이 휙휙 날아다니면서 이 살이 툭툭 터지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은하야! 또 은하야! 다들 기억해라. 내 러우엔 당구장이 쩌우엔 난이다. 다음에 우리를 만나게 되면은 다들 90도 경례해라. 알아들었나? 웬난이 큰 소리로 꽥 하고 제치자 이놈들은 다들 기겁을 하면서 후퇴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이게 바로 할빈이 두 번째 큰형님 쩌우엔난이 강호식에서의 첫 번째 신고식인데, 이 뒤에부터 강호에서는 쩌우엔난이란 이름이 조금씩 조금씩 돌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뭐야 이놈들, 저 어디 놈들 이런 거야? 야 움직이지 말라, 경찰이다. 네, 경찰들이 찾아온 거였었는데, 네, 사실은 말입니다, 이 문화군 부근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었는데 그 짱쥔이 총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. 하여 급급히 달려와 보니 헐, 이 15살 되는 놈들이 그 20대 초반 되는 놈들을 뒤쫓아가면서까지 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땅바닥에는 이미 거의 10명이나 되는 애들이 이 아프다고 아우성하고 있었고요. 이놈들 뭐야, 미친놈들인가? 야 이놈들 잡아라! 결국 쩌우엔난이 5명은 한 놈도 빠짐없이 모두 다 붙잡혔다고 하는데, 결국 이들은 15일 동안 구류를 당하게 되었으며 그의 부친인 쩌우디엔파가 찾아와서 2만 위엔을 배상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났다고 합니다. 이어 구치소에서 나온 그들 5명은 더더욱 똘똘 뭉치게 되었으며 이 나중에 전 할빈을 벌벌 떨게 하는 이 최고의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데, 그러면 이제 금방 이름을 좀 날리기 시작한 쩌우엔난한테 다음으로 들어온 도전은 어떤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